안녕하세요. 선배가 알려주는 토목 이야기 제1회. 오늘 강의 주제는 아파트 현장에서의 토목, 부대 토목입니다. 도로, 철도, 교량, 하천, 플랜트 등 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토목공학. 아파트 현장에서도 토목 기술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의 토목이 존재할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현장 실습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대 토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아파트 현장의 전체적인 시공 과정을 알아야겠죠? 시공 현장에 따라 세부사항은 바뀔 수 있으나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공, 토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준공. 특히 저희가 눈여겨볼 과정은 토공사와 기초공사입니다. 토공사는 땅을 터파기하고 되메우면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토대를 형성합니다. 이때 땅 속의 안반을 발파하기도 합니다. 기초공사는 지반 조사에 의거하여 적절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자중과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아파트 현장에서의 토목을 부대 토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토목과 차이가 있는 걸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토목이라는 큰 틀 안에 부대 토목이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취급하는 작업의 정도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주된 작업이 토목이 아니고, 즉 토목이 주가 아닌 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로나 인도를 아스콘 또는 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작업, 토압, 수압 등으로부터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시설 작업, 빗물 또는 생활용수의 우수, 오수, 배관 작업, 시공을 위한 최우선의 작업인 터파기와 되메우기를 부대 토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작업로 형성, 침사지 구축, 개측 등의 작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대 토목에서의 주요한 업무인 토공사, 기초공사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은 가시설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장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공법이 적용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IP 공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IP란 Cast in Place 파일의 줄임말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오거를 이용한 지방 굴착. 두 번째, 천공구의 철근망과 H형강 삽입. 세 번째, 골재 충전과 모르타르 압입. 이는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 과정을 반복하여 콘크리트 주열벽 형성. 여기서 두 번째 과정의 H형강은 강도 보강과 띠장, 스트러트 설치 시 용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IP 공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성이 큰 벽재 확보 가능, 안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질에서 시공 가능하다는 장점과 이음부가 취약하여 별도의 차수공법을 필요로 할 수 있어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증가에 단점이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박스에 표시된 곳이 CIP 공법이 적용된 가시설의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띠장, 강선, H파일, 쇼크리트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루에 수십 대, 수백 대의 건설기계가 드나드는데요. 어느 현장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굴착기, 덤프트럭, 펌프카, 크레인, 도자, 살수차, 항타기, 고소작업차,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기계가 있으며 이 중에서도 터파기, 파쇄, 되메우기, 천공,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사용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조직도를 통해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관리자로서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현장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기, 기계 등 여러 부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 업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공에 개입하고 진행도 및 안정성 등을 파악하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조직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조직이 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현장의 책임자로서 완전하고 안전한 현장을 위해서는 동료뿐만 아니라 특히 협력업체와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것이 책임자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를 끝으로 부대 토목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들 현장에서 만나요.